이렇게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. 어허. 그럼 오빠라면 어떻게 얘기하시지? 오빠 예능 많이 하셨으니까. 오빠는 누구 제일 보고 싶었어요? 늘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네. 용만이가 치근해가지고 아, 그냥 어떻게 용기와 희망과 이런 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네.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여기 방향이 편집하다.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바다. 옥탑방에 있으면서 그렇죠. 동생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러다가 차라리 하지 말고 용만이 대신 내가 그냥 만져볼까. 이거 봐.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, 여기. 본인이 들어올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. 아, 근데 지금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용만이 형이 형이라고 하면 오빠는 자꾸 형이라 그래. 왜냐면 수종이 형은 뭐 내가 들어왔을 당시에 와 저 형 와 야 최수종 이미 대스타지. 한 번은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진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어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뚝뚝 두드려 이렇게 신호등 걸렸는데 딱 봤는데 수종이 형이야. 도로변에서 왜 두들겨? 그러더니 내렸더니 과자를 두 봉지 들고 간 거야. 야, 잘 보고 있어 하고 가더라고. 그래서 정스럽다. 야.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. 와. 미담.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어요, 그 전에? 그 전에 그냥 안녕하세요. 아, 어머, 최수정 씨 그러고 말았지. 그 기억나세요? 기억 없어요. 이형 워낙 미담이 많으시니까. 후배들 챙겨주고 싶었구나. 아, 뭐, 그러면 친해지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. 보면.